예, 우리 이렇게 오늘 수밭 농원에 예, 맨발맨들 또 우먼들 다 모였습니다. 아주 예, 발이 기통차게 건강하시네요. 예, 이와 같이 예, 이제 맨발을 걷기 전에 한번 조그맣게 자기 소개들 하면서 맨발 걷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예, 안녕하세요. 저 5년 전에 류마티스 걸려갖고 저 완전히 그 몸을 해독하고 보링한 곽찬열 선생님의 추종자 황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참배엄 연구소장 김두루한입니다. 아, 이제까지 줄세우기 교육 학습에서 나세우기 배움 사회로 같이 뜻을 모으자는 어떤 그런 마음을 오늘 이 맨발 걷기에서 다지려고 우리 한가위 특집으로 제가 같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전 장영애입니다. 벌써 여기 세 번째 지금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휴. 한 번도 안 네. 빠졌어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안성훈 선생님. 예, 안성훈입니다. 여성인데 박수태님. 맨발로 걷기 시작한 지가 한 두 달쯤 돼가는데요. 이 맨발로 만나는 자연, 이걸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깨닫고 있는데 이제야말로 진짜 자연과 만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여러분이 맨발 걷기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 오신 박해평이라고 합니다. 예예예. 예, 예. 주말마다 그 걷기를 좋아해서 한 700km 정도 300km 이렇게 막 걷는데 맨발 걷기는 잘 모른다. 근데 요즘에 계속 사람마다 맨발 걷기가 좋다고 그렇게 해서 몇 번 걷기는 했지만 아직 저는 그 효과나 이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예. 잘 배우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원 권선동에서 온 박현환입니다. 수원에서 왔구나. 지금 그 초등학교 음악 전담 교사고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리고 글을 좀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렇게 자연과 보다면서 제 고향이 원래 전라남도 구흥군 그 조그만 반도거든요. 한반도의 축소판이라고 그 하는 올라가는 예, 예, 예. 아. 고흥군 동래면 외나로도가 저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못 받은 이 기운을 여기서 넘치도록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와!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맨발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맨발 이게 동그랗게 써가지고 동그랗게. 아, 이거 발에 예, 부종이 예. 있는데 큰일 나. 예, 예. 예. 자,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안녕하세요. 우리 행복합시다. 예, 우리 신가다 맨발 인사입니다. 예, 예. 하여튼 오늘 신나게 한번 걸어봅시다. 예. 걷는 게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예, 우리는 걷기 위해서 그냥 아주 돈 비싼 돈 주고 운동화 사가지고 운동화 신고 걸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맨발 걷기 운동에서 아주 강조하는 땅과 발이 닿아야만 이 피뢰침이 번개를 이렇게 땅으로 전달하는 것처럼 몸속에 있는 유해전자, 활성산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해소가 되는데 말하자면 땅에 있는 이 음전자와 몸속에 있는 양전자가 이게 만나서 제로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그걸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차단해 왔던 거예요. 이게 바로 문명이 우리를 갈라놓은 거예요. 자연과 인간은. 그래서 저도 이제 좀 효과를 느끼고 있지만 지금 한 관절염이랄지 뭐 당뇨병 뭐 여러 가지 질병 있는 사람들이 한 3개월 걸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암 환자까지요. 그래서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이 치기, 이 치유력을 이제 우리 몸과 맞닿음으로써 내 것으로 만들자는 것이 이제 우리 걷기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한 4, 50분? 저녁에 한 4, 50분 걷는데 그렇게 꾸준히 한 3개월 걸어볼 것을 한번 제안 드리면서 특히 이제 퇴임하신 선생님들이 이 운동의 중심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엊그제 제가 이제 남원에도 갔다 온 남원에는 맨발 걷기 운동 남원시 지부가 만들어졌어요. 아, 지부까지. 거기도 내부 거기서 퇴임한 네. 보건교사가 회장이야.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들이 나와서 진짜 해야 될 지금 뭐 간단해요. 돈도 안 들어. 땅과 함께 걷는 이런 운동이 참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 에너지를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여기 한
세 바퀴쯤 이렇게 여기 돌고 이렇게 숲으로 들어가서 또 걷는 길이 있어요. 이제 여기는 약간 연습 삼아서 천천히 걷기가 중요한 게 그러면서 담소를 하니까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회의실에서나 뭐 강의실에서는 안 되는 1대1 소통이 되기 때문에 소통에도 정말 좋고 건강에도 좋고 뭐 일타오피. 자, 그럼 예.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박찬 선생님이 이 북한산성 걷기 모임의 지금 리더격이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박찬열 화이팅! 찬열아 사랑한대. 예, 감사합니다. 이제 걷기 시작합시다. 예, 우리 이렇게 지금 걷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파리에서 오신 임남희 선생님. 예, 합류하셨네요. 예, 예. 두 분이 아는 사이입니까? 예. 예, 아, 친한 사이네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예, 예. 예, 예. 아이고, 이거 뭐, 어? 처음이라서 발바닥이 아프죠? 예, 아니, 저. 아니, 우리 교양, 저, 저 음악 선생님한테. 아하. 음률을 그, 배우니까 발이. 아, 좋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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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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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예, 맨발에 이 조금 이 발바닥이 좀 아프셔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예, 걷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예예 예, 예. 지금 이제 예, 우리가 세 바퀴 돌아섬으로 이 박혜평 선생님의 예, 우리 시 낭송을 한번 듣고 아, 잠깐만 잠깐만 예, 우리 시 낭송을 한번 듣고 예. 이, 또, 돌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잠깐, 우리, 요, 시 낭송을 한번 듣고, 예, 북한산, 요, 저기, 요, 요 앞에 무대에서, 예, 요, 여기 무대에서, 예, 저기 북한산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새로운 칼라가 오셨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예, 예, 우리 시를, 예, 지금 300편 이상, 예, 예, 외우고 계시는, 해평 선생님께서 예, 우리 세 바퀴 돌고 난 다음에 휴식 시간을 막간을 이용해서 시를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 아 근데 그래도 제 이름을 확실히 기억한지 저 제가 저를 다시 한번 소개할 테니까 네 예. 예. 예, 삼행시로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를 한번 떼어주세요. 예. 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예. 다시 시작. 이름으로. 아! 벚꽃처럼 희고 고운. 해! 해처럼 밝고 따뜻한. 평! 평! 평화의 세상을 만들고 싶은 박혜평을 시다. 아! 만렬이! 박혜평 멋져보라! 아, 좋아, 좋아. 뭐, 여러 시 중에 어떤 시를, 뭐, 청춘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은, 청춘 아니면, 진짜 청춘 있으니까 그렇고, 그냥, 별까지는 가야 된다. 이기철의 별까지는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별까지는 가야 한다. 이기철. 우리 삶이 먼 여정일지라도 걷고 걸어 마침내 하늘까지는 가야 한다. 닿은 신발 끝에 노래를 달고 걷고 걸어 마침내 별까지는 가야 한다. 우리가 깃든 마을에는 잎새들 푸르고 꽃은 칭찬하지 않아도 향기로 핀다. 사람의 이름이 가슴으로 들어와 꽃이 되는 걸 아는데 나는 반생을 보냈다. 미움도 보듬으면 노래가 되는 걸 아는데 나는 시내를 보냈다. 나는 너무 오래 햇볕을 만졌다. 이제 햇볕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 별을 만져야 한다. 나뭇잎이 짜늘인 그늘이 넓어 그것이 마침내 천국이 되는 것을 나는 이제 배워야 한다. 먼지의 세간들이 일어서는 골목을 지나 성사가 치러지는 교회를 지나 빛이 쌓이는 사원을 지나 마침내 어둠을 밝히는 별까지는 나는 걸어서 걸어서 가야 한다. 와, 브라보! 브라보! 노래 가자!
맨발로 10년도 오래 사십니다. 맨발로.